순댓국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밴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좋은 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얘기를 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물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이 이제 좀 논란이 됐죠. 네.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낙마 장면 촬영에 동원된 까미라는 말이 심한 부상을 입는 장면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고, 제작진도 이제 큰 비판을 받고 사과를 했지만 어쨌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말은 일주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위클리뱃에서 동물을 이용한 유튜브 방송 정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방송을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장면 사실 좀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위클리뱃 38회에서 반려동물 방송이 일명 펫방이죠. 네. 펫방의 명함, 그리고 위클리뱃 254회에서 펫튜브 문제를 지적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유튜브 방송이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는데, 공중파 드라마에서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건가요? 고발을 당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냐면,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1항을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위반 시 최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학대를 당한 그 말이 사연이 이제 좀 알려지니까 또 다른 문제로까지 관심이 좀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까미가 퇴역 경주마였어요. 네. 퇴역 경주마,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잘 관심을 안 가지는 분야거든요. 맞습니다. 마사회에서 경주를 뛰는 경주마가 경마를 뛰고 이제 은퇴를 하면 퇴역 경주마 또는 경주 퇴역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도 나이가 네, 어리던데. 어리죠. 이게 말이 네, 평균 수명이 한 25년, 30년인데 경주를 뛰는 한창 나이는 6살, 7살이니까요. 그 은퇴하고 나머지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까미가 마사회에서 고유 번호까지 가지고 있는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마리아주라는 이름으로 뛰었던 퇴역 경주마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퇴역 경주마들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건데, 2010년 이후에 이런 퇴역한 경주마가 우리나라에서만 17,300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게 말이 많은 나라였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시죠. 네. 네. 이 퇴역 경주마들 너무 짧게 쓰임을 당하고 네, 경주마를 뛰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그게 문제인데, 일부 친구들은 번식용이나 승마용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용도가 전환된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면은 말고기용으로 도축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사료 제조에 또 활용하겠다 뭐 이런 방안이 발표가 돼서 논란이 된 적도 있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 또 다 충격적이긴 한데, 얘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마주들의 신고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마주가 신고를 안 하면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5%였다가 2020년에는 22.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악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마주들 입장에서는 굳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는 추세가 네, 지금 점점 증가를 하는 그렇죠. 건데, 자, 이 까미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많은 분들이 경주마를 뛰던 아이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하고 있는데, 퇴역 경주마들의 어떤 삶이 라든지 복지를 위한 대책이 있기는 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시행이 되는 진짜? 게 중요한데, 일단 네, 마사회에 말복지위원회가 신설이 됐고, 최근에 경주퇴역마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중장기 전략 5대 목표를 세웠는데, 그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경주마 생애주기 복지 지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마사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렇죠, 정부나 또 국회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드라마 속에서 말 많이 만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을 활용해서 드라마를 찍는 뭐 방송국 측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일단 문제가 된 KBS는 거듭해서 사과 입장을 발표를 했고, 동물 출연 관련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CG 같은 걸 앞으로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고요. 정부도 동물이 출연하는 영상 미디어, 그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 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네. 거요. 저 옛날에 위클립에서 우리 네. 이 얘기하면서 가이드라인 있다고 했어요. 네, 이미 해외에도 가이드라인이 많고 네.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가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이미 동물촬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여기저기 뿌렸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번에 또 만든다고 하니까 황당할 따름이죠, 사실은. 그전 걸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기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고 네. 그걸 안 지켜서, 있는 것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네. 그나마 이번에는 정부가 나서서 만든다고 하니까 좀 이제 잘 지키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은 사실 내 아이 이외에도 사실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전반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볼 때도 저 역시도 수의사의 참관 아래 철저하게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라는 그 뒤에 자막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도 있거든요. 그거 네. 보면 약간 안심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 감시자가 돼서 제대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그리고 지키라고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위클리 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